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기업과 자치단체, 노동계가 한 발씩 양보해서 지역 일자리를 만들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습니다. 주당 44시간 일하고 직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에 맞추겠다는 조건입니다. 지난해 말 최종 타결 직전에 걸림돌이 됐던 임단협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항에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 착공을 해서 2021년에 공장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디지털 펜을 들고 모니터에 서명을 합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현대차가 의향서를 낸 지 8개월 만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양측은 주 44시간 근무에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공장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협상이 깨진 원인이었던 임단협 유예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어려워지는 자동차 산업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성차 공장은 빅그린 산단 약 63만 제곱미터에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21년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